신세계 그룹은 오늘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을 신세계 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으로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 부문을 이끌게 됩니다. 앞서 신세계 그룹은 2019년 신세계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화점과 이마트 부문을 신설,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. 회사는 올해가 실적 터너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어 계열 분리를 본격화하는 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. 신세계 그룹은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이 향후 원활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.